그 다음에 통일론에 대해서 지금 저들과 지금 동서독이나 남예멘, 북예멘, 그 다음 베트남 같은 경우에도 합쳐졌지만 지금 그들이 체제가 하나가 아니기 때문에 갈등을 겪고 있다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우리나라가 지금 저기 저런 스탈린 대원수 만세하고 저런 사람들이 나도장 프락지들이 지금 이 땅에 지금 상당히 많이 존재하고 있는데 후손들이 그들과의 체제 이게 하나 되지 않으면 통일됐을 때더 많은 갈등을 겪을 수가 있거든요. 근데 지금 통일론을 자꾸 거두하는 게 그런 것좀 문제점 있지 않나? 그 총재님이나 고모님께서 그 통일론에 대해서 잠깐만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국민 대다수는 통일을 원한다. 그 통일 저는 사실 이런 그 폴리티컬 커뮤니케이션을 지금 하고 있는 이유는 대한민국의 통일 때문에 저는 합니다. 통일이 없으면 저는 여기에 관여할 이유도 없고 내가 이 어마어마한 시간을 여기에 투자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왜 통일돼야 되느냐? 그 민족의 한이 서린 게 이게 통일입니다. 지금 1945년, 43년도부터 이제 이렇게 세퍼레이트 된 국제회의를 통해서 이렇게 했는데 이번에도 제가 질문을 던지면서 우리 민주평통 거기에서 이거 얘기한 적 있냐 정부에서 아니 뭐그 과거 지나간 건 없는 걸로 그냥 그러면 안 된다 하는 것이고 그다음에 또 하나는 통일을 이룰 사람이 과연 누구냐 통일을 이루어주는데 도움이 될 만한 화끈한 리더가 누구냐. 그런 면에서 사실 저는, 이게 트럼프, 이 사람이 당대에 나타난, 우리 한국의 상당히 중요한 메시지다. 미국이 통일되기 위해서, 독립되기 위해서 그 메신저가 있었습니다. 또 메시지가 있었습니다. 또 머니도 있었습니다. 이런 것에 필요한 것처럼 한국도 한국의 통일을 위해서 필요하고, 그다음에 통일되어도 경제적으로 문제가 안 되면 좋잖아요. 그죠? 이미 통일 자금은 숨겨져 있어요. 이미 통일 자금은 어마어마하게 숨겨져 있으니까, 그거는 제가 여기서 밝힐 수는 없지만은, 그러니까 상당히 그 중요한 포인트는 누가 통일시킬 것이냐. 그리고 마르크시스트인 해리스가 장악했을 경우에 대한민국에도 교육시켜 하면은 시켜야 돼요. 문재인 하에서 봤잖아요. 김병주 대장 같은 그런 사람이 나타납니다. 한국에도. 그러니까 마르크시스트의 자녀가 더 far leftist라 그러잖아요. 극좌파가 장악했을 경우에는 한국도 그 영향권 하에 들게 되는데 지금 바이든 정부 정도가 아닙니다. 해리스는 그러니까 끔찍한 일이 벌어질 터인데 그거 지금 해리스 지지하는 사람들 제가 다 리스팅 하다시피 뇌에다가 이 사람들 책임져야 한다는 걸 그때 되면 저는 외칠 겁니다. 그러니까 확실하게 우리가 이 공화당 입지하고 같이 가야 되고 한국의 통일이 그냥 문제화된 통일 또 부담이 되는 통일이 아니라 이게 북한을 살리고 한국 경제도 살리고 세계의 파트너십을 확보할 수 있는 그런 통일을 이뤄야 된다는 거죠. 그 분명한 것은 저간 그 트럼프는 북한을 억제고 있고 중공을 억제게 있고 그래서 중국이 망하게 하고 있고 북한이 망하게 하고 있다. 이건 경제적으로 통계적으로 나오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리더십의 영향력은 확실히 트럼프의 숨겨진 비밀은 우리가 캐치해야지 그의 독일식 어법입니다. 그 독일계 아메리칸인데 독일계 어법 그걸 우리가 코리안식 어법으로다가 이해하면 안 된다는 거죠. 예. 그러니까 상당히 그 중요한 포인트는 컬처의 문제이기도 한데 그래서 제가 트럼프 쪽에다가는 우리 한국 사람한테는 오해가 심하니까 표현을 부드럽게 잘해라 우선은. 그리고 당선돼서 그건 해라 그런 조언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제 참그
통일을 염원하면서도 통일에 대한 그 관심을 자꾸 잊어먹어요. 원하게 되면 제 자신이 북한 한경남도 함흥 출신입니다. 제가 인식이 있었을 때 13살에 아까 말씀 주신 대로 장진호 전투에서 미 해병이 7천 명이 죽었기 때문에 그것이 원산까지 이제 중공군이 전부 다 막아놨습니다. 육지로선 저희가 평안 못 나왔어요. 그래서 미 해병대가 그렇게 전살했기 때문에 지원됐기 때문에 그나마도 북한에서 탈출할 수 있는 사람들이 그냥 걸어서 흥남까지 나와가지고선 30만이 운집했습니다. 그래가지고 20만 명이 못 나왔어요. 저는 10만 명 중에서 나온 겁니다. 그래서 지금 74년이 지난 입장인데요. 이거 통일에 대한 문제를 하는 것이 그렇게 쉽지만 않아요. 우리가 세계 역사적으로 보게 되면은 예멘에는 원하게 되면은 평화 통일을 했습니다. 그러나 아직까지 평화 통일을 했는데도 이게 지금 남북 예멘이 싸우고 있습니다. 독일은 원하게 되면은 통일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도 아직까지 20년 정도, 30년 정도 후 지났는데 통일 자금을 마련하지 못해가지고 그렇게 혼란에 빠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대만, 우리가 월남을 보는 경우는 무력 통일을 했습니다. 그나마도 원하게 되면은 무력 통일을 했는데 트럼프가 지난번에 김정은이 만나가지고 뭐라고 얘기했나 하게 되면 너 좀 내 말 좀 잘 들어. 그냥 공식적인 얘기는 아니고 네가 내 얘기를 들어주게 되면은 월남같이 해주겠다. 월남같이 시장은 자유시장 경제를 오픈해주고 월남같이 발전시키겠다. 그 대신에 너희 체제는 공산주의를 가라 하는 마지막 얘기예요. 원하게 되면 트럼프는 워낙 장사꾼이기 때문에 그걸 우리가 세계 변화를 시킬 수 있는 사람은 오직 저는 공화당의 트럼프밖에 없다 하는 내용으로서 이번 11월 5일이 원하게 되면은 미 선거 열전에서 트럼프가 반드시 해야 된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사실 아주 중요한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 선생님께서 이렇게 통일에 대해서 이렇게 부정적인 말씀을 하시는 것, 그러니까 한국 사람들은 통일을 원치 않는다라고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도 잘 이해를 합니다. 그 왜냐하면은 통일 지상주의자들, 통일 자체가 목적이기 때문에 어떠한 통일도 상관없다. 그러니까 이 체제 국가를 바탕으로 한 통일도 통일이니까 우리 민족끼리 통일해야 된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설쳤기 때문에 저도 그런 통일은 반대합니다. 그런 통일은 당연히 반대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사실 그러니까 정신과 사상의 전쟁이라는 것을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통일이 되기 위해서는 체제가 하나가 됩니다. 이게 자유민주주의와 인민민주주의가 섞일 수가 없어요. 이게 저는 당연히 반드시 통일해야 되고 그 통일은 자유민주주의 통일이어야 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리고 또 자유민주주의 통일과 인민민주주의 통일이 근본적으로 다른 것은 이승만 대통령께서 자유민주주의 시스템의 바탕을 두고 통일하시려고 했어요. 국가를 만드시려고 하실 때 대한민국 제헌헌법의 전문에 보면은 기미독립선언으로 우리가 세계 만방에 선포한 독립정신을 독립정신에 입각해서 우리가 이렇게 국가를 만든다 뭐 이런 말씀을 하셨거든요. 이 독립정신이라는 게 결국에는 이승만 대통령께서 그 한성화목에서 쓰신 독립정신 책에 나오는 대로 하나님의 말씀에 바탕을 둔 나라를 만들겠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말씀에 바탕을 둔 나라를 만들기 때문에 자유민주주의라고 하는 것은 개개인 한 사람 한 사람이 자유롭고 존엄한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존엄하고 자유로운 사람이란 것을 전제로 한 국가를 만든 것이거든요. 근데 이 기본적인 근본적인 가치가 북한에서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노예가 돼버린 거거든요. 김일성의 노예배가 된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자유민주주의 통일만이 북한의 주민들을 해방시킬 수 있는 통일입니다. 그러한 통일은 우리가 반드시 이뤄내야 합니다. 이승만 대통령께서 그래서 그렇게 약속하신 겁니다. 저는 문재인 정권 같은 정권이 왜 탄생했냐. 이승만 대통령께서는 휴전협정 체결된 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북한 주민 여러분 우리가 정말 미안합니다. 미국이
겁먹는 바람에 우리가 여기서 멈춥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을 해방하고자 하는 우리 민족의 사명은 결코 잊혀지지 않을 것이고 언젠가 완수될 것입니다. 약속을 하셨는데 이 약속을 까먹었어요. 까먹다 보니까 문재인 같은 말도 안 되는 대한민국의 지도자가, 사실은 그 전에는 노무현과 김대중이 있었죠. 예, 뭐 거기까지 지금 얘기할 상황은 아니지만 어쨌거나 이 대한민국의 정체성 자체가 우리가 이 약속을 잊어버렸기 때문에 정체성이 흔들렸고, 이것을 바로잡게 해준 것이 저는 문재인 대통령의 그 한 가지 고마운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대한민국 통일은 반드시 일어나야 하고 북한의 해방을 이룩하는 통일은 자유민주주의를 기반으로 한 통일밖에 없다.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고, 그런 의미에서 통일은 반드시 이뤄내야 한다. 예, 우리 민족의 사명이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맞습니다. 저희가 그 하나님의 말씀에 바탕을 둔 이 보편적 가치에 충실한 나라를 만들었을 때 저는 이게 중국에도 분명한 큰 변화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중국에서도 한국과 손잡고 대륙에서 큰 땅에서 무언가 새로운 역사를 만들려고 하는 사람들과 손잡고 우리가 뭔가 할 것이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 이 말씀에 바탕을 둔, 그러니까 탄탄한 토대가 있어야 되는데, 이 자유주의 신학으로 사실 유럽의 교회들 무너졌고 미국의 교회들도 휘청휘청하거든요. 그 우리가 이 모든 사명들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사실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에 바탕을 두고 제대로 서야 됩니다. 그 이 왜곡된 복음을 바로 잡아서 교회가 건강하게 서야지 이 모든 사명들을 감당할 수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금 이 시간은 또 이렇게 문재인 정권 그 말도 안 되는 시간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은 이 일들을 감당케 하시기 위해서, 예, 그 우리 한국 교회들을, 한국인들을 이렇게 준비시키신 거다. 예, 각성을 위해서, 한국의 각성을 위해서 허락하신 시간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냥 우리 저 김홍구 선생님 말씀 감사합니다. 언젠가는 통일이 돼서 세상에 날짐승도 죽을 때는 태어난 데를 간다고 하는데, 저도 죽기 전에 통일이 돼서 고향 갔으면 좋겠습니다.